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렵지만 장 막판까지 그래도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새끼를 저희가 차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급등락하는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체감은 잘 못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퀀타매트릭스가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고요. 우리 산업은 이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테슬라의 동시에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15% 상승세. 반면에 한글과 컴퓨터는 이틀째 급등하다가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4% 넘게 하락세입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먼저 볼까요? 네,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 네. 이거 떨어지는데 괜찮을까요? 네, 오늘 좀 많이 그래도 말아 올렸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얼마 안 돼서 올랐는데 좀 아쉽고요. 원래 이렇게 조금 상승 나오다가 차익이 나올 때 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꼬리가 많이 달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 좀 매수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좀 빠른 차익 실현을 또 한번 치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슈 자체가 코스닥 150으로 편입이 되는 쪽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로 이제 변동이 되면 추가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물량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이 거래를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은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좀 들어온 상황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일단 수급이 지금 좋은 상황이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좀 과하게 나가지 않으면 해당 부분에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개인들의 매도가 좀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 내려온 상태에서 바닥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에서 한 번 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차익을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추가적인 수급 이탈만 없으면 약간의 조금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다소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감소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좀 그 분기에 들어가야 되는 매출들이 다음 분기로 이연된 그런 물량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사업적으로 지금 하반기 쪽에 클라우딩 사업을 굉장히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미국장에서도 보시면 클라우딩 쪽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클라우딩 사업에 대한 이런 시장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글과 컴퓨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글을 바탕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이런 클라우딩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가 굉장히 좀 유리한 편이죠. 왜냐하면 고객사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클라우딩 산업으로의 변화도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쪽 시장은 또 이제 구독 경제형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향후에 이런 성장 모멘텀도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좀 접근을 해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환경 시스템이죠. 한컴그룹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행정 안전부에 좀 공급을 한 이력이 있고, 최근에. 그리고 이제 웹 기반으로는 한컴 사인. 그리고 또 이제 연내 한컴 독수도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보고 이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적으로 반영이 되면 아마 주가나 턴어라운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코스닥 편입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한 10분, 20분 전, 이제 조금 전에 좀 주가가 말아 올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격이 벌려져 있죠. 그래서 17,45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3,000원인데
일단은 해당 부분에서 좀 매물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매물대 상단 라인 부분이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차적으로 매물을 강력하게 소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뚫어주면 2차적으로 걸리는 라인이 22,000에서 2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못 뚫어주게 됐을 때는 주가에 또 강력한 차익이 나올 수 있어서 23,000원 일단 1차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부분 뚫어주면 28,900원 사이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이전에 이제 바닥을 다지던 라인인 16,350원 이탈 안 되면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과 컴퓨터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는 있지만 뭐 사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코스닥 150에 편입되는 거라든지 전반적인 클라우딩 쪽의 사업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뭐 한글과 컴퓨터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아래꼬리 달면서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19,25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처음 수급 한끼, 급등락 한끼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수급적으로 이슈가 있는 수급 두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번엔 수급 두끼입니다. BHI가 오늘 5%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틀째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YMT도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도 3%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파세코는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2.5%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붙는 종목들이 이렇게 추려졌습니다.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저는 BHI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연달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네, 투신의 물량이 좀 연속성 있게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뭐 투신은 일단 단기 투자 중에서도 좀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좀 물량이기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좀 들어온 부분 좋고, 또 사모펀드도 비슷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물론 최근에 한 2거래일 정도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없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인 좀 수익을 노리는 수급 주체들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의 위치가 상당 부분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변동성은 좀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전에 물량 부분들을 좀 잘 소화를 해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고점 라인 부분이고, 뭐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좀 두터운 매물 라인들은 좀 잘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렇네요. 월봉상으로도 좀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 직전에 좀 높았던 매물 라인 부분이죠. 1,500원 정도까지 좀 무난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사실 여기에서 이벤트, 원전에 대한 이벤트가 하나만 좀 강력하게 터져도 네, 급등이 나오면서 이전 직전 라인 고점까지도 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단 기술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좀 중요한 매물들을 거래량 동반해서 다 뚫어준 상황이 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확률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소 공정과 이제 기자재 설계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최근에 에너지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돼서 이제 공급 개혁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단일 판매 공시가 나오고 있고, 최근만 하더라도 작년 매출의 약 30% 정도가 또 공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탄소 중립과 넷제로 쪽으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에 뭐 신재생이라든지 또 원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정책주, 그러니까 공약주가 정책주로 바뀌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텐데, 보통 이제 9월, 10월쯤에 좀 결판이 나죠. 근데 건설과 이런 원전 쪽은 우리나라에서 좀 강력하게 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후발로 BHI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원전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원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서 해당 부분들 좀 모멘텀 충분히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과거에 이제 핵
원자력 발전 관련주로 이제 되는 이유가 사용 후 연료에 대한 저장용기 차폐 개발을 진행했었던 과거 전력이 있었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유의미한 성장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정책적인 부분과 이런 산업의 성장 그리고 이제 기업의 실적이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주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삼박자를 좀 고루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위치 에너지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7,750원까지 좀 러프하게 매수 라인을 잡았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거래량을 뚫고 돌파한 이후에 단기적인 좀 조정이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라인에서는 추가적으로 이평선들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 이 매물대 그 뚫어주려던 그 매물대 하단까지도 빠르게 좀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강력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약간의 좀 밴드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이제 월봉상으로 이제 매물대 다음 매물대를 좀 봐드렸는데 해당 부분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1차 목표가 1,5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6,6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력하게 뚫었던 라인이고 60선 부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 추세선까지 깨지는 주가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해당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HI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어렵지만 BHI는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한번 잘 공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급 두끼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테마 새끼입니다. 요즘 조선 기자재주들은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1.8%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셰일가스, 천연가스 가격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2%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항공주들은 최근까지 올라오다가 오늘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테마 중에 어떤 테마, 어떤 종목 볼까요, 본부장님? 네, 조선 기자재 쪽으로 한국카본을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기후 변화나 환경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이제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완성차, 완성 조선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출하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추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조금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해당 부분들이 원자재에 대한 가격들이 좀 돌아오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많이 편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부분에서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LNG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수주를 좀 휩쓰는 그런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앞으로의 좀 점유율 확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는 톡톡히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LNG 뭐 수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IMO 2020 이후부터 황산화물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었죠. 해서 노후 선박이라든지 이런 기초에 이제 스크러버로 해결을 하는 부분에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LNG선이나 이런 친환경선으로 교체하는 이런 시그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직도 노후 선박이 많아서 해당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수요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로 카타르라든지 모잠비크에서도 대규모 수주 또 프로젝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또 긍정적인 수주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또 후발로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국내에서 이제 뭐 LNG 쪽으로 보게 되면 뭐 동성화이텍, 한국카본 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주 베이스로 중장기적인 이런 성과들이 반영이 되게 했을 때 이런 부품주들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최근에 한번 실적이 좀 부진했었던 거는 조선업은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그 이전에 이제 수주했었던 그런 이 양들이 좀 줄었었죠. 그래서 해당 부분들에 대한 시차가 반영이 됐는데 21년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수주 흐름들이 좋은 상황이라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14,300원까지
가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꼬리 좀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한번 살짝 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량 소화 중이라서. 그리고 1차적으로는 저는 목표가 18,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수주의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중장기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손절 라인은 12,800원으로 요 매물대 하단 라인 부분을 좀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끌어가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카본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새겨드렸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한글과 컴퓨터 BHI 그리고 한국카본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